습식장애는 음식을 먹는 부분,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을 제거하는 부분, 요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습식장애라고 하고요. 습식장애의 핵심은 살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섭식에 문제를 보이는 질환들이고요. 식사를 하지 않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그리고 폭식과 구토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성 폭식증, 그리고 구토 같은 제거 행동이 없는 폭식만 하는 폭식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섭식장애의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TV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섭식장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TV가 보급되고 거기에서 날씬한 연예인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섭식장애 유병률을 굉장히 많게 늘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섭식장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 체중 감소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거든요. 한 달에 한 3kg씩 빠지는 경우가 몇 개월씩 지속된다. 주변에서 보면은 알아요. 보통 한 3개월 만에 한 10kg 빠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이 있는지 혹시 다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다가 이상이 없어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아니냐 하고 저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가 있다 하면은 이 거식증을 의심해야겠고,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에는 폭식과 구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상이 있으니까 최소한 본인은 알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본인이 인지 못해서 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섭식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래로 찾아오게 됩니다.